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간략하게 헤어 테크닉을 조금 몇 가지 포인트로 짧게 강연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테크닉으로는 인터널 구조에서 모발을 좀 양을 빼는 느낌의 커트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. 좀 인터널 구조에서 좀 머리를 좀 가볍게 치고 싶고 전체적인 형을 조금 줄이고 싶을 때 저는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요. 첫 번째 테크닉으로는 톱라인에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쳐주시면서 개패질은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짧게 하는 느낌으로 테크닉이 들어가시면 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다시 짧게 따다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발이 속라인의 그 부피감이 많이 줄거든요. 그래서 인터널 구조에서 무게감을 뺄 때 아주 좋은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. 가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하시면 되고요.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격하게 치시면 한 번에 나갈 수 있으시니까 테크닉을 좀 짧게 하시는 게 팁이세요. 한 번 더 볼게요. 테크닉, 윗라인 무게감 이렇게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. 이 판넬을 그냥 헐렁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 똑바로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위에서 살짝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닉을 또 쳐주시고요. 초핑이라는 기술인데 판넬을 위로 뜨셨을 때 머리카락을 보면 어떤 데는 가볍고 어떤 데는 좀 무거운 데가 있으세요. 그 무거운 부위로 해서 가위를 똑같이 잡으세요.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는 다음에 끝을 이렇게 좀 무게감이 많은 부위를 저는 이렇게 질감을 처리를 해주는 테크닉도 쓰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끝 부위만 치고 싶을 때 가위를 개폐질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이 테크닉도 되게 편하고요. 많이들 사용하시죠? 이제 무게감을 많이 빼거나 속라인에서 좀 무게감을 많이 없앨 때 이런 테크닉도 있죠. 정확히 잡으시고 일단은 손과 가위를 참 일자 느낌으로 좀 두신 다음에 위아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갈대 치는 거거든요. 갈대 개폐질을 닫아주시고 갈대 닫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갈대 열어주시고 닫고 엮고 닫고 엮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끝머리를 살짝 없앨 때 쓰는 테크닉이고요.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개폐질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확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자꾸 치다 보는데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.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. 네. 앞라인을 되게 얇게 치고 싶으실 때 하는 테크닉인데요. 간단합니다. 끝머리 라인 잡으시고 좀 무게감 있는 느낌 잡으시고 이렇게 돌돌돌 꽈주신 다음에 끝에만 살짝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꼰 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약간 그 단면을 꽈진 부위를 쳐주시게 되면 풀렀을 때 길이는 있으신데 끝에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죠. 지금 같이 이렇게 섹션을 한 다음에 판넬을 잡으신데 가위를 뒤쪽으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끝라인을 대시고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시면서요. 한 지점에서 자르시면 안 돼요. 이동하시면서 빼시면서 자르는 테크닉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헤어 테크닉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서로 강의를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